약간 그리고 되게 건강에 되게 좋을 것 같은 맛이에요. 근데 이게 약간 몸에 좋은 것만 들어가가지고 달달하지만 건강에 좋은 맛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코로나 집합 금지로 인해 식용 곤충 요리 홍보 영상 촬영을 그동안 못했습니다. 벌써 2021년 새해가 되었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올 겨울은 유난히 더 추운 것 같습니다. 거기에 코로나19로 인해 야외 활동도 줄고 사회적 거리 두기로 사람들과 어울릴 수 있는 기회가 적어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작년은 지구온난화로 많은 기후변화 현상을 겪은 한 해였습니다. 가축의 사육도 온실가스의 배출로 인해 온난화에 한 몫을 하고 있습니다. 곤충은 일반 가축 사육보다 적은 온실가스로 배출해 친환경적 사육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메탄, 이산화질소, 이산화탄소 등의 저감 배출로 환경적 측면에서 아주 큰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올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곤충의 안전성을 위한 중금속 기준을 고시했습니다. 식용 곤충은 풍부한 영양가치로 인해 환자식으로 개발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개발된 제품들이 있지만 오늘은 전통 과자인 다식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불포화 지방산의 함량이 높고 향산화 물질인 토코페롤이나 세사모리 함유된 흑임자 가루 20g 혹은 단호박 가루 20g 그리고 보소의 분말 20g, 물엿 20g, 꿀 15g, 그리고 참기름 1g, 그리고 다식판도 필요합니다. 이제 준비한 재료를 넣고 반죽을 해줄 겁니다. 우선 흑임자 가루를 다 넣을 거예요. 여기는 단호박 가루. 그 다음에 고소의 가루도 넣어줍니다. 그리고 꿀. 그 다음에 물엿. 이건 숟가락으로 좀. 그리고 참기름. 이걸 다 넣으면 이제 반죽을 해줄 건데, 반죽은 좀 된 반죽이어야 돼요. 이제 반죽이 다 됐으면 이렇게 조금씩 떼어내서 이 다시판에다가 꼭꼭 채워 넣어줍니다. 여기 다시판 밑에 이렇게 모양이 있어서 좀 꼭꼭 해줘야 돼요. 됐어요? 네. 이제 다 됐으면 이거를 밑에 이거를 이렇게 들어 올려줘야 돼요, 판에. 으아. 이제 올렸으면은, 떼서, 뭉근. 자, 이제 이거는 흑임자를 넣은 다식이고요. 이거는 단호박에 넣은 다식입니다. 한번 먹어볼까요? 네. 네. 되게 약간 달달한 맛이 있는 것 같아. 꿀을, 꿀이랑 물엿을 넣어서
엄청 달아요. 생각보다. 네. 그리고 약간 가루가 조금 씹히는 네. 맛이 있어요. 단호박은 되게 단호박 맛이 있었고요. 그죠. 그리고 그 약간 고소에 가루가 들어가서 되게 고소한 맛도 같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생각보다 맛있는 것 같아요. 맛있어요. 약간 그리고 되게 건강에 되게 좋을 것 같은 맛이에요. 네. 이게 약간 몸에 좋은 것만 들어가가지고 달달하지만 건강에 좋은 맛입니다. 네. 곤충의 단백질은 몸의 흡수율이 1.5배 높다고 합니다. 곤충은 영양 성분이 부족한 환자분들에게 아주 좋은 식재료입니다. 환자는 식욕저하, 소화장애, 치료 부작용, 연화 곤란 등으로 식사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섭취량이 저조해집니다. 상처 회복과 체력 유지를 위한 필수 아미노산이 함유된 양질의 단백질 섭취가 필요합니다.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식재료로 곤충의 단백질은 좋은 재료입니다. 먹기 편한 환자식을 개발하기 위한 노력들이 꾸준히 진행 중입니다. 짧은 사육기간으로 대량의 생산이 가능한 곤충은 하나의 대안이 되고 있습니다. 어쩌면 미래를 살아가기 위한 선택이 아닌 필수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만들어본 환자식 곤충 요리는 전통과자 다식편이었습니다. 식용 곤충 요리 채널 버그하우스 365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